본인의 사주팔자를 보아하니까 본인은 사주팔자로 봤을 때 1부 종사도 못하고 2부 종사도 못하라는 사주팔자예요. 응?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네. 자,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도 못해. 남자는 주변에 항상 있어. 항상 남자는 있는데 내 남자가 없는 거야, 말하자면 본인은. 응? 맞아. 자,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뭐 어떻게 뭐 유통기한이라고 내가 표현을 해줄게. 어떤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하고 이별이 저절로 인연이 인연줄이 딱딱 끊어져. 맞아. 본인 사주는. 응? 그쵸? 딱 어느 시기,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정해진 시기가 되면 세 사람으로 갈아타야 돼. 본인의 사진. 그게. 어? 왜 그런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어?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 얘기를 하면 맞고 안 맞고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본인이 남자를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만나왔어. 그러면 항상 본인한테는 남자가 있어. 어? 네. 이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항상 남자는 꼬인다는 얘기야. 그냥 안 놔둬 나를 가만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게 사주팔자 더럽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한가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아니라는 거야. 어?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도 계속 그런 거 안정을 못하고 본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남자도 바뀌고 내 어떤 환경적인 것도 바뀌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본인이 이렇게 인간의 고력이 많은 거야. 어? 인간의 고력도 많고 본인은 공부를 했었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응? 나라 욕을 먹든지 응?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살아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단 얘기야. 이때까지도 그러고. 자, 남자가 지금 둘 보인단 말이야 내한테. 네. 둘이에요? 네. 응? 둘 보여. 자, 본인 첫 번째 이혼했죠? 자, 또 결혼했어? 그쵸, 그렇게 한 거죠. 어? 뭐 혼인신고도 결혼이랑 마찬가지야. 네. 서류상으로 한 것도 했죠? 네. 어. 지금 자 양다리 걸치고 있지? 그렇죠. 맞지? 응? 양다리 걸쳐 있는 범위인데 자 이게 정리가 안 돼. 지금 응? 자, 두 남자를 봤을 때 나한테 한번 먼저 둔 사람 말고 다른 남자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는 본인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야. 정리가 안 돼. 혼인신고도 어떻게 돼? 혼인신고도 부부잖아. 서류상이 부부잖아. 그치만 본인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정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어. 본인은 어느 정도 살면 헤어져야 된다.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놔줘야지 내가 깔끔하게 내가 어떻게 또 새로 남자를 만나든 내가 시집을 가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안 해줘. 왜냐면 그 사람이 오기로다가 지금 안 해줘. 본인한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러는 격이단 말이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도 이 변덕스럽단 말이야. 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 했다가. 그 맞아. 원래 잔정은 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주지. 갑자기 또. 그치? 그게 그래. 변덕을 이렇게 부리는 거야. 이렇게 들자가니까 무거워. 그냥 살기도 싫어, 자기도. 말하자면, 어? 지도 싫은데, 들자가니 무거운데, 놓자가니, 그래, 너하고 안 살아야지 하고, 안 살라고 하니, 어? 또 내가 어디 가서 또 여자를 만나야 되고 하니까 또 그게 싫은 거야. 응?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맞아. 그 남자의 사진 있으면 한번 줘보셔. 이 사람하고 살면서 본인은 사는 내내 힘들었어. 맞아요. 어? 이 사람하고 사는 내내 물론 본인이 전 남편도 있었겠고 또 새 사람도 만났겠고 또 어? 이 사람하고 살았겠지만 이 사람하고 사는 내내는 본인 힘들었다 소리밖에 안 나와. 어? 말하자면 본인이 도망가고 싶었던 상대야. 이 사람은. 어? 왜? 사상적인 거나 뭐나 다 안 맞아. 이 사람은 꽉 막혀있는 사람이야. 희한하게 응.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응. 혼인신고 하고 나서 어떤 제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응, 정말 응. 깜짝 놀랐어요. 응.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그런 사주야.
이 사람 자체도 뭔가 일이 확 잘 되고 이러지를 못해. 이 사람, 그 사람 자체도 그런 사주에다가 본인하고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하고 살면서 본인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는 내가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숨통이 막히는 거야. 그치? 내가 숨통이 막히고 안전, 막 안절부절이지, 말하자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니 그런 원인 때문에 본인이 밖에 일을 한다 하든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이 편하질 않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본인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거, 어떻게 보면 본인 사주에 있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도장을 찍어주기 어렵다라는 거. 어? 도장을 찍어줘서 이혼을 해주겠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해, 그 사람은. 본인하고 사는 걸 가지고 본인은 자기가 손해를 봤다. 그 잠깐의 어떤, 그 사람도 돌싱이죠. 네. 갔다 왔죠.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을 만나서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낭비하고 소비한 것이 아까운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본인을 사랑해서고 좋아해서라는 거보다. 응?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21년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온 게 내가 한국을 나오면서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나 때문에 한국을 나왔다. 커봐. 내 말이 맞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게 아까운 거야, 그 사람은. 응?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사진을 봐서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은 그게 아깝기 때문에 본인을 안 놔주는 거야. 말하자면 뭐라 그래. 그게 거짓 뭐 보상 심리? 뭐 이렇게 봐야지. 그치? 그래서 어렵대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에요? 네. 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한테 도장을 찍어준다, 만나자 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그 사람하고 사실은 별거를 했으면 이혼이나 마찬가지 각자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단지 도장만 안 찍어준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든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 스스로가 놔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평생 안 찍어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어떤 이 혼인, 이 혼인신고 한 게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암덩이 같은 존재야, 그 남자가. 잘못 만났지. 응? 잘못 만난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내 자신한테 조금 의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남자를 바꿔가면서 또 남자한테 자꾸 의지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런 것 같아. 남자를, 이 남자하고 헤어졌으면 내가 아유 징그러워, 남자 징그러워, 남자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사람한테 의지를 홀라당 빠져. 어? 왜 그렇게 사셔? 머리 아프게. 그게 머리 아파요. 어? 안 그러고 싶은데 머리 아파.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그러지니까, 그지? 왜 그런가 원인을 알고 싶겠지, 그지? 본인 사주가 그런 거고, 본인이 그만큼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어떤 주가 뚜렷한 거 있잖아. 그래, 남자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게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어? 그리고 이 사탕 귀에 솜사탕 같은 소리, 거기 그냥 안 해야지 하는데 거기서 본인은 녹아 내려간다는 거지. 그 소리에. 응? 어떤 다른 뭐 사람 얼굴을 보고 어떤 거를 보고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뭐, 응? 예를 들어 나 힘들어하면 그 힘든데 그 소리 잠깐 거기서 본인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또 여기 는 사주를 넣은 사람,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어렵더라고 나와.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다른 신랑을 또 만난다는 거야. 또 다른 남편을 또 만난다는 거야. 지금. 응? 이 사람하고는 진작에 이 사람하고의 인연법이 끝날라고 그랬으면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인연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의 끈은 본인이 이때까지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남편도 그러고 뭐 지나간 남편들도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헤어질 때 되면 또 본인이 있잖아. 냉정하게 헤어져. 생각 없어. 어? 아주 칼로 다 빼듯이 딱 헤어져.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응? 그렇지. 그러는데 또 이 사람은 안 그래. 지금 는 이 사람은 본인이 이때까지 다른 전 남편이 됐든 이 사람들의 관계를 딱 끊어냈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본인이 그 사람들처럼 딱 끊어내지를 못했다라고 나와.
맞아 안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분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참 어떻게 보면 부부의 연도 아니고 뭐 이래. 예?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이게 본인이 이때까지 보면은 뭐 해서 남자를 만나면 혼인신고를 하고 또 이혼 도장 찍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냥 애인 사이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보여야 돼. 봐야 돼. 그냥 애인 사이 서로의 어떤 서로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이로 보이고 그냥 애인 사이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남자를 바꿔가는 거.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러는 거. 그거는 본인이 마음 자체가 여린 거야. 너무 여려. 여리고 너무 의지하려는 거. 타성에 의지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강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고쳐내지 않으면은 지금 앞으로 살 날도 있잖아. 근데 나이도 있잖아 본인이. 그치?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힘들어. 힘든 사주팔자야. 왜냐하면 본인이 직성도 있는 사주팔자야. 직성도 있는 사주팔자인데 무당이 되다 가는 사주팔자는 아니지만 내 직성에서 그렇게 나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매긴단 말이야. 내가 사는 거에 애를 매겨. 말하자면 내가 좀 평탄하게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고 정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야. 응? 정을 못 받았어.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정을 못 받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또 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확 가는 거야. 맛이 가. 본인은 사람이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거기에 확 가는 거야. 내 본질을 까먹어 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나는 안 해야 된다는 걸 그 순간 딱 까먹어. 그런 것 같아. 까마귀 밥 먹은 것처럼 또 까먹고 또 아, 이 사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이 마지막이겠지. 응? 맞아. 항상 생각은. 그치? 이 사람이 마지막이겠지. 제발 이 사람이 마지막이기를 하고 살잖아. 응? 근데 그렇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기생팔자도 아니야. 기생팔자도 아니라는 거야. 기생팔자도 아니면서 본인이 그런다는 거지. 그렇게 산다는 거. 자, 조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본인의 가중으로 외가부리야. 외가부리. 외가부리의 엄마 쪽에 누가 젊어서 자살한 사람 있어. 여자. 있죠. 얘기 못 들었어요.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혼신이 원도 풀지 못하고 한도 풀지 못한 거야. 그게 조금 그 어떤 환이나 원이 있는 원진 어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핏줄은 아니어도 그렇잖아. 그런 어떤 사람의 환이 주구자의 환이 또 본인 앞을 많이 가리기도 해. 그러니 분명히 결혼을 못하고 죽은 자단 말이지. 그러니 그런 자의 한이 조금 본인을 막기도 한단 말이야. 왜? 본인이 어떤 강한 내가 어떤 강한 어떤 내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내 고집스러운 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게 강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약하잖아. 본인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뿌리가 막 그냥 일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러는 형국이잖아. 그러니 그런 조화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강하고 신지가 강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귀신의 장난에 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런 게 약해 놓으니까 그런 어떤 조화도 많이 받을 수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그래 놓으니까 그거 엄마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고 그런 자가 있으면은 조금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금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한이불 속에 어떤 남자를 같이 한이불 속에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사는 거 사는 게 그거를 조금 어떻게 돼? 이거를 조금 넘어가. 굳이 한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유통기한. 본인한테는 남자가 유통기한이 있어.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꼭 카니발 속에 살게 되면은 꼭 그 유통기한이 도장찍혀서 딱 나오는 거야. 뭐가 만들어진 듯이 아주 딱 주기적으로 3년, 4년 새로 이렇게 바뀌어.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집을 못해서 같이 살지는 말아라. 또 그렇게 되면 또 번번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각자 각자 뿔뿔이 가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고 또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다 도시인이야. 다 도시인. 이혼한 이혼남들. 이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 대로 가지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는 제일 추해지고 나중에 말년이 안 좋다는 거야. 제일 내가 추해지게 되고 나 나중에 말년은 초년처럼 외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안 되고 이 사람하고의 인연법이 궁금해서 왔으면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자의 본인이 벌려놓은 어떤 일들, 혼인신고했으면 그거 이혼도장을 찍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오기가 보통 아니거든. 응?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별거는 하고 했어도 어쨌든 혼인이잖아. 결혼한 사이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한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다고 본인을 어떻게 해서 또 본인이 거기 또 엮어 들어가고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응? 힘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본인이 좀 앞으로 조금 살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하려면 내가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청소를 해야 되겠으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내 사주 청소도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냥 한 남자를 내 남편이다 하고 그냥 사는 게 살고 가는 게 맞지. 이 남자 만나면서 또 다른 남자 들어오면 그거 마다 못하고 뿌리치지 못해서 또 만나야 되고 이거를 계속하면 그게 뭐예요? 멍멍이지. 안 그래? 그쵸. 그 누구를 누구한테 누가 야 너는 뭐 응? 뭐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해도 남들 욕한다고 그 사람 욕할 게 없잖아. 내가 그렇게 사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 같은 여자가 봐도 참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사니 소리가 나오는데. 그치만 나는 본인의 어떤 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좋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하면 너 미쳤지. 응? 그런 소리 밖에 더 나오거든요. 응? 그러니 그 귀신을 쫓아 보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또 물어볼까? 그치? 그게 가장 본인 중요하지. 딴 거는 뭐 일하는 거나 뭐나 이런 거는 해나가잖아. 다른 거는 또 야물딱죠 본인이. 어? 어찌됐든 내가 할 일이나 이런 거는 내가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야물딱지는데 왜 남자한테 그렇게 기대냐 이 말이오. 본인이 해서 벌어. 본인이 해서 벌고 본인의 힘으로 살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남자한테 이 남자 저 남자 기웃대게 되는 거야. 옳은 사람도 나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면서 내 방송이라 많이 참고 얘기해 준다 진짜.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응? 이렇게 이 남자하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남자하고는 그래도 조금 유통기한이 넘어도 가겠다. 대신 합치면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라는 거. 아시겠지? 네? 네. 그 멍멍이 타지 말고 살아. 멍멍. 응? 요동 거잖아. 알았어요? 응? 이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뭐.